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귀한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는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나, 샬롬을 너희에게 주기로 내가 계획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려고 하고 희망을 주려고 하노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은 좀 더 왠지 이 그 의미가 개인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앞부분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라는 그 번역이, 우리나라 번역이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그러니까 내가 너의 삶에, 너의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은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는 것보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왠지 더 파워풀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있는 단어, 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으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창조주로서 이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그분이 아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은 사실 처음부터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선한 일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적용하시고자 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중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리라 막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선한 사역,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은 때에 이 계획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선한 일과 빗나간 삶을 살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첫째 이유는 무지함이죠. 무지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나를 향해 이러한 계획을 당신의 소명,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소명으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전혀 무지한 나머지 몰라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빗나간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이 21장 첫 부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대해 어떠한 그 의식을 갖지 못한 나머지 그냥 원래 했던 일, 물고기 잡으러 어부 생활하러 가게 된 그러한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다, 너희에겐 소명이 있는 것이다. 소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소명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부활한 그날 너희에게 찾아와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소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무지한 상태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갖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선한 계획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큰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낙담되어서 그래요. 낙담되어서. 내가 낙담이 될 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못 된다 생각을 하면서 낙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왠지 죄송한 게 너무나 많고 주님 앞에 민망스러운 나의 모습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주님 앞에 실패한 나의 모습이 너무나 죄송하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예배도 드리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고는 생각을 아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담이 되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오늘 다루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독담하시는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자신에 대해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세 번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아마 자신도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할지라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을 바치기에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베드로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자신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앞에 면목이 없었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쁨은 말할 것이 없었겠지만 그 심령 깊은 곳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자신에 대한 그 실망, 내가 주님을 너무나 치명적으로 실망시켜 드렸던 그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한 베드로로 아마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동원하여서 선동하여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 마음속에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너무나 좋고 할렐루야인데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뭐라고 이제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서서 주님의 일을 하겠나, 아마 그러한 질문이 계속 큰 부담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일곱 제자들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주시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독담을 나누시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이 질문은 참 따뜻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그 낙심된 마음, 이 낙담하고 있는 그 심령을 모르셨을, 분명히 아셨지요. 베드로에게 다른 질문을 했다면 주님 앞에 고개를 툭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만큼은 베드로가 그래도 진지하게 대답을 할 수 있죠.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I love you.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원어로 보면은 베드로의 대답이 분명 네가 나를 사랑하니 했을 때 우리말로는 또 영어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Yes, I love you.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누앙스가 좀 달라요. 베드로의 대답이 왠지 자신이 없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했을 때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랑의 단어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파오라는 이 동사는 아가페 명사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고귀한 사랑, 훌륭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 필레오는 필로라는 그 헬라어의 명사의 동사죠. 필레오. 필레오라는 것은 분명히 이것도 사랑인데 그리고 귀한 사랑인데 왠지 아가페 사랑처럼 고귀하고 훌륭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뉘앙스를 우리가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온 맘 다해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치명적으로 주님께 너무나 큰 실망을 드렸잖아요. 저 자신을 못 믿겠습니다. 사랑만큼은 진지한데 나 자신을 못 믿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 대답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니,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묻습니다.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언어를 바꾸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너가 나를 필레오하니.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성경을 보니까 마음에 근심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님께서 세 번 물으시지만 분명히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왠지 가슴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자신의 레벨에 내려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진 마음으로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합니다. 저의 최고의 사랑으로 지금은 많이 죽어버린 많이 자신 없는 지금은 많이 나 자신의 자신감이 없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 그러나 진지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가지고 세 번 다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양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양들을 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양들인데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베드로에게 세 번 다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맡기셨다는 것은 주님이 그 베드로의 대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 고백하고 있지? 자신감이 이제 더 이상은 없지. 근데 너는 지금 진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 그거면 돼. 그거면 충분해. 충분하니까 이제 일어나 내 양을 맡아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베드로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자로서 지금 주님 앞에 면목이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면 돼. 그 진지한 사랑이면 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맡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지금 회복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이 될 것이고 첫 교회가 탄생이 되면 그 첫 교회 리더로서 베드로를 세워주실 것인데 이 베드로가 지금 저 모습에서 주님이 선한 사역을 위해 지으시고 구원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자신 없어하는 그의 모습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 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세 번 그 똑같은 고백을 하게 하면서 세 번 계속 양들을 당신의 양 생명을 맡기시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 정도면 충분해 하고 베드로의 깊은 심령을 세 번 또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세 번의 레이어, 세 번의 겹, 이 겹을 통해 상처가 있었다면 세 번의 겹을 그 완전히 이제 풀어주시고 회복하시면서 회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끝난다는 게 의미롭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되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을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에서 만나셨나요? 살아계신 주님을 이제 예배를 통해 만나셨나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계획,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나의 실패를 보면서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이 커서 민망스러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 자신을 이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선한 계획에 뛰어들지 못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시려는, 고쳐주시려는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주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몇 가지를 같이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전해지는 그 메시지이지요. 그렇죠?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실패한 나머지 주님의 사랑에 자격이 없다고 자신을 자꾸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이다라고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사랑에 익숙해졌냐면은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보통 이 세상에 살면서 90% 이상은 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 정도 사랑을 줬으면은 왠지 모르게 리턴을 원합니다. 그 리턴이 없을 때는 실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게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굉장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어지지가 않아요. 알기엔 너무나 좋은데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을.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나 주님 진짜 사랑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계속 주님께서 실망 안 하시고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복음에 중심적인 메시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그동안 계속 보았잖아요. 13장을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죽으실 때가 가까운 것을 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였다. 당신의 백성 누구였나요? 베드로였습니다. 치명적으로 주님을 세 번 부인할 베드로, 나머지 제자들, 결정적인 순간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 그리고 그중에는 예수님을 은30개로 팔아버릴 가룟유다도 있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결단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I love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Everlasting love.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고침을 받고 우리가 치유를 받고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다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사랑하시어서 오늘도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여기서부터 이걸 인식하면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아, 이게 진짜 믿을 수 없는, 그러나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랑에 묶여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그 사랑을 주님은 갖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랑을 통해 사랑을 주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오시어서 주님의 궁극적인 이제 뜻은 그를 회복시키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주님의 선한 사역에 전에는 무지해서 그 후에는 알지만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쭈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는가 보니까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사랑 고백을 통해. 그래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을 고백하게 합니다. 부끄럽고 떨리는 사랑일지라도 사랑을 고백하게 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통해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 고백이라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엄청난 파워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증명이 되는데 사랑을 고백할 때 먼저 사랑 고백하는 자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와 이제 댑다 싸워가지고 이제 냉전의 기간이 막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 제가 어쩔 때는 이래요.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남자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내가 용납하고 먼저 내가 그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번만은 아니다. 이번만은 바라니 와서 싹싹 필기 전에 내가 아 절대로 안 움직인다니. 절대로 10년 후 그제 10년 절대로 이 자리에서 안 움직. 막 그냥 어쩔 마음이 바다 같을지라도 콩알 같은 말이 절대로.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 자신이 죽어요. 내 마음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게 회복이 되냐 하면은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가 먼저 용서를 하면서 내가 먼저 사과를 하면 미안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은 나를 먼저 살려요. 나를 먼저.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게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만 있는 것은 부족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양 문화에서 마음에 있으면 되는데 뭘 그걸 자꾸 뭐 말로 하느냐. 여러분 그건 동양 문화인지는 모르지만 성경 문화는 아닙니다. 성경 문화는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한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에서 느껴지고 확인되는 게 입술로 고백이 되면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고백의 파워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요. 그리고는 이 사랑의 고백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엄청난 임팩트가 임합니다. 이제 지난 9월부터 저희 막내까지 집을 떠나서 이제 집에는 텅 비어 있어요. 이제 부부만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참 그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이번 그 겨울을 이제
용에 이제 3주 동안 딸 녀석이 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녀석이 이제 분위기 메이커거든요. 이 분위기 메이커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선물을 하나 갖고 왔는데 뭐 이런저런 선물인데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을 진짜 울린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동영상을 만들어 왔어요. 동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동영상에 이제 자기가 아빠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고 또 오빠도 이제 외국에 있고 남동생도 있어요. 걔네 그 아이들의 고백도 담아오고 또 이제 미국에서 키웠던 제자들을 어떻게 찾아갔고 이렇게 그들의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담아오고 또 이제 같이 동역했던 분들의 이걸 쭉 받아왔는데 그걸 쭉 보면서 이 사랑의 고백을 봤는데 너무 좋아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막 눈물이 나와갖고 제가 아이 그래도 또 이제 대한민국 아빠라고 눈물을 안 보이려고 진짜 노력했어요. 막 방에 갑자기 잠시 좀 코 좀 풀어 들어간 그냥 들어간 다음 막 울고 또 나와서 또 보고 하여튼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사랑 고백하는 자도 좋지만 듣는 자에게 엄청난 임팩트가 있습니다. 아빠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란 자식들의 사랑 고백을 듣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근데 아빠, 아버지가 당신의 자식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아빠, 아버지에게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사랑에 감동을 받으시고 어쩔 줄 몰라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사랑의 고백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 고백이 너무나 형편없는 고백이라고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도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사랑의 고백이면 돼. 아버지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자식이 온전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고백이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애비야 마음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이면 충분하다. 탕자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잖아요. 탕자는 아버지의 면목을 아버지 별 면목이 없어갖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아들로 취하지 마시고 그냥 종으로 알아주세요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언제 그 명분 때문에 아들이었냐? 혈통 때문에 아들이지. 혈통 때문에. 내 피와 내 DNA가 있는 혈통 때문에 아들이지. 무슨 명분 때문에 아들이냐? 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진짜 나약한 사랑 고백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것만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나와야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회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 고백이 이 정도 고백, 나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괜찮다고 진지한 고백이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의 고백을 나중에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찬양으로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한번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걸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시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지한 사랑 고백이면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신 나머지 노래를 하신다고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드릴 때 손을 들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양들을 돌보는 사역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이 목양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자고.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함께 한다는 것이 주님에게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것을 좀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어제 그 연탄 나눔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3세대가 이 비전부흥회를 통해 이 가족들이 일어나서 했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네 곳으로 한 200명 정도가 네 곳으로 흩어져 갖고, 이제 제가 저와 저희 가족이 간 곳에는 한 70명이 있었는데 거의 다 우리 젊은 부부와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었어요. 아이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연탄 봉사를 쭉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린, 이 꼬맹이 7살짜리부터 쭉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데 이 연탄을 나눌 때 애들이 있다는 게 사실 귀찮아요. 귀찮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냥 우리들이 하면 금방 끝난, 애들을 가운데 세워 그쪽으로 이 연탄을 갖다 오게 하니까 이 두 배로 걸리는 거예요. 두 배로 걸리고 이 뭐 이 걸리는 것도 많고, 갑자기 그냥 신발 안에 그냥 찬물이 들어갔다, 이거 벗으면 이제 끊기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코를 푸는데 이게 검은 연기가 다 탄이 그냥 탄 뭐야 하여튼 가루가 들어가니까 막 기침하고, 그럼 또 스톱해야 되고.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서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같이 가신 부모님 이 기뻤잖아요. 이 보람이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자식들과 이 보람 있는 일을 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귀찮고 어려운 아이들과 함께하는 연탄 나누는 봉사이지만, 아이들이 이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연탄을 오늘 아이들이 압니까? 연탄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연탄이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연탄으로 오늘날에도 이 한국에 이 분당 지역에도 이렇게 그 연탄으로 겨울을 이제 겨울에 따뜻하게 연탄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배우는 엄청난 가치, 이 보람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는, 얼굴에는 수십 배, 수백 배의 기쁨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서, 야, 하나님께서 직접 사역을 하시면은 훨씬 더 잘하시는데, 주님께서 그냥 사역을, 이 할렐루야에 주님이 목양하시면은 훨씬 더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하시려는 건가? 거기에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라인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무슨 동역자가 필요합니까? 동역자가 없어야 더 잘하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세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거룩한 사역, 선한 사역을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사역을 우리와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주시어서 주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되겠죠.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주님, 그렇군요. 지금까지 제가 참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오늘 예배를 오면서도 주님 앞에 민망스러운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두 번 용서를 구해야지, 이렇게 사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전히 똑같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나약한 사랑 고백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고, 회복하셔서 당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노바디가 아닙니다. 내가 썸바디예요. 하나님 앞엔 썸바디예요. 노바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실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살리시는 분입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내가 회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일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스피릿이 그런 스피릿이 아닐까요? 성탄은 그냥 우리가 축제하고 기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주님의 동역자로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성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주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실패와 부족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세요. Nobody가 아닙니다. You are somebody. 하나님 안에서 somebody입니다. Nobody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고백으로 하신다고 했으니 이 시간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을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합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평생의 힘쓸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문 주 예수의 덕을 늘 기 숨질 때라도 내 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주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갖고 계셨던 그 계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려는 그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낙담되어 주님의 계획에 나는 실격자라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먼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드립니다. 참 때때로는 나약하고 부끄러운 사랑 고백, 그러나 진지한 사랑 고백이오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랑 고백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성탄의 계절 주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 주님의 온전한 도구, 선한 사역을 이루어드리는 도구,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어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성탄의 참 중요한 그 의미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이 드릴 마지막 크리스마스 캐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적으로 바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 목요일 크리스마스 데이에 우리는 10시와 12시 두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와주시고 다만 가족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패밀리 월십이 되겠습니다. 수요일 24일 수요 초청 예배 있고요. 26일 금요 부흥에는 이번에 쉬게 됩니다. 오늘 그 축도를 한 후에 한 1분 후에 재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당신의 동역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 주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북한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